그럴 리 없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풀이 현재 완료 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뒷부분에서 좀 뒷부분을 네. 뭐 할 만 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뭐 고수냐 뭐 어쩌고 저쩌고냐 해놓고 to England so he is not in Seoul. 그래서 so he is not in Seoul의 뜻은 그래 없다라고 so가 뭐랑 뭐를 붙여줄 때 원인과 결과를 붙여줄 때 쓰고 so 뒤에 시제는 그렇죠 현재 없대죠. 그럼 당연히 뭐라 해야겠다. he has gone to England죠. 그래서 그는 그래서 he has gone to England는 그래서 그가 영국으로 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에 없고 어디에 있다? 영국에 있다라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결과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본 적 있다는 뭐였더라? Have been to 어디에 어디 얘는 경험적이었죠. 어디에 가본 적 있다.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산다라는 표현은 have lived 또는 have been in have lived in have been in 얘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적이죠. 이 뒤에는 10년 동안 어디에 산다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랑 비교되는 게 지금 has gone to 고 어디 어디 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 없고 거기 있다라는 결과적 용법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첫 문제부터 그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I know about his family 동어리적 전에 So I don't know about his parents. 자 그럼 이 부분부터 볼까? So I don't know about his parents. 그래서 나는 그의 부모님들에 대해서 무슨 시제 모른다? 현재 모른대죠. 그러면 I haven't heard about his family before가 맞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의 가족에 대해서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뭐해 본 경험이 없다? 들어본 경험이 없다. 그래서 얘는 뭐이면서 경험적이면서 동시에 결과적이기도 하죠. 칼로 두부 썰듯이 얘는 무조건 경험적이야 이런 건 없다 그랬습니다. 예, 경험적 용법을 사용해서 현재의 결과까지 동시에 표현하고 있네요. I haven't heard about 나는 그의 가족에 대한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have met her in the library. 자 그래서 I have met her 여기에서 이번에는 now, before, yesterday, two days ago, last weekend인데 요렇게 묶어서 뭐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 자 그 중에서도 좀 나뉘는데 얘는 무슨 시제랑 써요? 그렇죠. 얘는 현재나 현재 진행형 시제랑 써야 되겠죠. 나머지 yesterday, 어제,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two days ago, 이틀 전에 이건 전부 다 무슨 시제랑 써요? 단순 과거 시제랑 써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덩어리적 전에 I have met her in the library before. 그럼 I have met her in the library before는 해석하면 나는 그녀를 도서관에서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어떤 냄새? 그렇죠. 경험적이죠. 나는 전에 그녀를 도서관에서 만나본 적이 있어. Have you ever met her in the library before? 라고 물었겠죠. 됐습니까? 뭐라고 물었다고? Have you ever met her? 이렇게 물었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가 틀렸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Have you watched the new movie before인데 Have you watched 해야 되겠죠. Have you watched the new movie before? 그럼 해석하면 너는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그 새 영화를 본 적이 있니? 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현재 완료 시제 중에서 경험적 용법을 가장 잘 구분하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쭉쭉쭉쭉쭉쭉 이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또 알맞은 말. 그래서 A하고 B하고 돼야 하는데 I가 went 했는데 where? To Egypt. When? Last year. 나 작년에 이집트 갔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무슨 시제? 그렇죠. 단순 과거 시제죠. Last year라는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떤 시점에 작년이라는 어떤 쿡에 이집트로 갔었다. 그 다음에 Have you ever been to Egypt?는 너는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니? 라고 무슨 조용법? 경험적이죠. 그래서 No, I haven't 겠네요. No, I haven't 뒤에 생략된 말 생략해 보시고요.
그래서 have you ever been to Egypt? 가본 적 있니? No, I haven't. But 그러나 someday I hope to go there 하고 있네요. Someday I hope to go there의 뜻은 someday 언젠가는 나는 거기에 가기를 뭐한다? 희망한다 라는 뜻이죠. 그럼 대현은 뭐 대신 왔어요? I hope to go. Go 이집트 이름입니까? Go 스쿨 이름입니까? To Egypt 대신 왔죠. 됐습니까? Someday I hope to go to Egypt 하고 있죠. 언젠가는 hope는 누구처럼? Want처럼 going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배웠죠. I hope to go there someday. 언젠가 가고 싶다. 그러면 No I haven't. 여기에 나는 이집트에 가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 해야 되겠죠. 그러면 No I haven't been to Egypt가 생각됐죠. 됐습니까? No I haven't been to Egypt. No I have to Egypt는 안만 길어봤자 여기 있네요. There. 됐습니까? No I haven't been there 해야 되겠죠. 난 거기 가본 적 없어. No I haven't been there. But I someday I hope to go to Egypt. 언젠가는 가기를 희망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6번 밑줄 친 우리말과 아 참 그리고 5번에서 한 번 더 주의 줄일 건요. 이렇게 last year 같은 거 오면 I have been to Egypt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last year가 있을 땐 단순 과거 시제라고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have you ever been to는 경험을 묻는 현재 완료 시제고요. 가본 적 없고 언젠가 가고 싶다.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기네요. 누구는? 오케이 누가 뭐하 연주하 그렇죠. 그녀가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 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녀가 바이올린 연주하 뭐 해본 적 있니? 들어본 적 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넌 들어본 적 있니? Have you heard her play the violin?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Yes I have. It was wonderful. It은 뭐 대신 왔을까요? 우리말로 뭐 대신 왔을까요? 하는 것. 그녀가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 대신 왔죠. 그럼 영어로는 뭐로 하면 될까? 'Her playing the violin' 대신 왔어요. 그녀의 바이올린 연주. Her playing the violin was wonderful. It was wonderful. Her playing the violin was wonderful. 그녀의 바이올린 연주는 환상적이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이상한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너는 그녀가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을 들어본 적 있니? 하면 안 되고 뭐라 그랬냐면 난 너는 그녀가 바이올린 연주하 들어본 적 있니? 했잖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 왜 그래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5형식 중에 아직 안 배운 게 있어. 5형식 1, 2, 3이 있었는데 뭐였더라? 기억 안 나지? 그쵸? call A, B. So, A is B. 목적격 보호가 뭐일 때? 명사일 때. 됐습니까? 두 번째 뭐였더라? make A 어떤 so A is 어떤 목적격 보호가 뭐일 때? 형용사일 때. 자 5형식을 뭐 어떻게 가르쳐줬었느냐. 목적격 보호라고 합니다. 목적어 뒤에 오는 것. 그래서 A를 B라고 부르니까 A는 B다. 목적격 보호가 뭐다? 명사라 그랬어. 그 다음 make A 어떤 A를 어떤 상태로 만드니까 so A is 어떤 I made her happy so she was happy. 목적격 보호가 뭐일 때? 형용사일 때 5형식 중에 두 번째 종류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더라? 다 까먹었죠. 그쵸? want A to do 였어요. want A to do.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해서 A가 내 말 들었으면 so A가 뭐 한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목적격 보호가 동사인 경우였어. to 부정사를 만들었죠. 동사면 안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울 게 뭐냐면 여기에 지각동사라는 이상한 이름 가진 애들이 있어요. 지각동사는 학교에 늦게 가는 동사가 절대로 아니고요. 지각이라는 한자가 뭐냐면 받아들인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알아차린다라는 뜻의 한자어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다섯 가지 감각기관, 보거나 듣거나 또는 냄새를 맡거나 또는 맛을 보거나 또는 촉각으로 느끼거나, 그래서 A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A가 뭐뭐 하는 것을 듣다, A가 뭐뭐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뭔가가 타는 것을, A가 뭐뭐 하는 것을 냄새 맡다, 이런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거는 want A, to do란 구조였죠? 근데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각동사의 오형식 하면서 2학년 때 배우게 될 건데요, 2학년 2학기 주요 문법이긴 합니다. 미리 좀 들어두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A가 뭐뭐 하 보다 듣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A가 뭐뭐 하는 것을 듣다라는 거 hear A to do가 아니고요, hear A do 이렇게 해야 됩니다. A가 뭐뭐 하는 것을 듣다, hear A to do 하면 안 되고 hear A do. 그래서 여기에 to play the violin 해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여기 to 집어넣으면 안 돼요. Have you heard her? 또 이 동사 원형이 아닙니다. 이거 동사 원형이라면 시제일치에 맞지 않는 거고요, 여기에는 뭐가 없는 거다,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그 to만 빼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Okay. want A to do 여기까지 배웠죠 여러분들 1학년 때 5형식은? 됐습니까? 근데 CA do, hear A do, A가 뭐뭐 하는, A가 뭐뭐 하 보다, A가 뭐뭐 하 듣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됐습니까? 선생님 왜 이라 하면 to가 없으니까 는 것이라고 못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런 거 뭐 좀 이따 할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칼질하기, 누구는? How long? What? 뭐 해왔다? 배워왔다. 그러면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배워왔다라는 표현은 1, 2, 3, 4, 5 중에 4번과 5번이죠. I have learned죠. I have learned. I have learned what? 태권도. 여기까지는 다 맞네. 그럼 3년 동안 for 3 years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since 3 years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 거니까? How long have you learned taekwondo? 그러니까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적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랑 뭐랑 합친 거냐? 자, 이것도 시험 문제, 소수형 문제 분명히 뒤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 이거는 첫 번째 문장 I가 뭐 했다? started 했다. 또는 뭐 began 했다. What? 무엇을 began 했어요? To learn 태권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for 3 years는 뭐로 바뀝니까? 내가 3년 전에, 그렇죠, 뭐로 바뀐다? 3 years ago I started to learn 태권도 3 years ago. 난 3년 전에, 언제,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난 3년 전에 태권도 배우는 것을 시작했고, 이게 첫 번째 문장이죠. 그 다음에 더하기 I still learn 태권도. I still learn 태권도. 이게 두 번째 문장이죠. I still learn 태권도는 무슨 시제? 현재 시제. I started, I began to learn 태권도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이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I started to learn. I started learning 태권도 3 years ago. I still learn 태권도. 두 문장 합치면 I have learned 태권도 for 3 years. 3년 동안 태권도 배우기를 해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적인 문법은 이런 식의 소수형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과거랑 현재 시제를 다 배웠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현재 완료 시제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야? 이 제일 뒤에 거였네? 아무거나 하지 마. 오케이. 그 다음 밑주신 부분의 쓰임이 같은 거. 그러니까 A, B, C, D, E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완료경험 계속 결과 구분하라는 얘기겠네요. He has been absent since last week. 그래서 그가 뭐 했다? 자, absent 또 반대말 또 슬슬 얘기해야 되나? absent 반대말은 P로 시작하는데? present인데? 선물의 반대말이 뭐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 오케이. present 선물 말고 또 뭐? 출석한, 참석한.
be present at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하면서 이러면서 얘기했어. 뭐 이것만 나오면 맨날 이게 be present at 어디 어디 참석하다인데 뭐랑 갔다? attend랑 갔다. attend 조심해야 될 건 attend at the meeting이야. attend the meeting이야. meeting 해야 된다 그랬어. 내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라 그랬어. 자동사가 아니고 타동사다. 목적어 그냥 오면 되지 전치사 쓰면 안 된다. marry me처럼 marry with me 하면 안 되는 것처럼 visit to Korea가 아니고 visit Korea 하듯이 enter into the room이 아니고 enter the room 하듯이 됐습니까? enter the room, marry me 그 다음에 attend the meeting 전치사 쓰면 안 되는 동사들 attend be present at이고요. 그래서 어디 어디에 결석하다라는 표현 be present at의 반대말이 뭐였고 be absent 전치사 뭐 하나 써야 될 것 같은데 뭐였더라? from이었죠. be absent from은 뭐랑 같다? miss 또는 skip miss, skip 빼먹다, 거르다 be absent from, be present at, be present at은 참석하다, attend. be absent from은 빼먹다니까, miss나 skip. 그래서 he has been absent. 그는 계속 결석 상태다. 언제부터 지금까지?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거 since last week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How long has he been absent? 라고 물었겠죠. How long has he been absent since last week? 그래서 얘는 계속적이죠. 그 다음에 얘는 왜 안 써놨지? Eugene has gone to India. Eugene는 인도로 가버렸다. 그래서 그 결과 여기 없고 어디에 있다? 인도에 있다. 그래서 얘는 뭐? 결과 So she is in India. She is not here. 여기에 없고 인도에 있다. So를 붙일 수 있는 결과적 용법. 그 다음에 Have you ever? Have you ever? Have you ever? Read the novel.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한 번이라도 그 소설을 읽어본 경험이 있니? 본 적 있니 경험? 그 다음 호진 had just finished taking a bath. 그래서 호진이는 방금 목욕한 것을 마쳤다. 그러니까 호진이 벌써 목욕 끝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였더라? Finished taking a bath yet? 경험 아이고 참 완료죠. 대표적인 방금 마쳤다. 방금 완료다. 그래서 just는 어떤 느낌이었더라? earlier than expected의 느낌이었다. short time before의 느낌이었다. short time before 됐습니까? 방금 마쳤다. 그 다음 I've posted that on SNS several times죠. 그럼 포스트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that은 뭐 하는 that일까? 제일 먼저 배운 that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SNS라는 건 영어 원어민들은 안 씁니다. 소셜미디어라고 해야 돼요. 원래는 콩글리시야 SNS는. 어쨌든 뭐 소셜미디어 이거 뭐 같은 애들 얘기하는 거야? 뭐 인스타나 이런 거 페이스북 트위터 여러분들 뭐 인스타 거의 하시죠. 인스타 같은 걸 얘기하죠. several times several 하면서 얘가 뭐라 그랬더라? several 뒤에는 several book books money 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그럼 several times의 뜻은 여러 번이죠. 그러면 이게 전달하는 뜻은 내가 뭐 해본 적 있다? 저것을 포스팅 해본 적이 있다. 포스팅 하는 거 알죠? 그렇죠. 뭐 사진이나 글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게시 됐습니까? 써놓는 거죠. 게시하기를 누르면 그게 게시하기 여러분들이 앱을 뭐 인스타를 한글 버전으로 하면 게시하기 이렇게 쓰겠죠. 뭘 다 한 다음에 사진 다 찍은 다음에 이제 게시하기라는 버튼을 누르죠. 그렇죠? 그럼 영어 버전으로 그 앱을 쓰면 거기에 게시하기 대신에 영어로 포스트라고 써있는 거예요. 포스트가 뭔지 알겠죠? 포스트는 우편, 편지를 보내다라는 뜻도 있지만 게시하다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다라는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난 저걸 SNS에 여러 번 뭐 해본 적 있다? 게시 해본 적이 있다. 포스팅 해본 적이 있다라는 경험적 용법이죠. 그러면 같은 것끼리 하라 했으니까 두 번 나온 건 뭐밖에 없네? 경험밖에 없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C와 E죠.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를 구분할 줄 아냐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잘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가?
얼마나 오랫동안? 한 시간 동안. 이거 한 시간째 라고 써있는데 이게 한 시간 동안인 거예요. 됐습니까? 무엇을? 가방을. 뭐 해왔다? 찾아왔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찾아왔다? Eric has looked for his bag for an hour. For an hour.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 그래서 완료경은 계속 결과 중에 계속.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10번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하라 그랬는데 문장이 여기서 끝났죠? 그러면 여기서 어고에서 끝났고 앞에 무슨 시제고 그렇죠? 뭐 보고 과거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started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뒷부분은 무슨 시제? 현재 시제죠. 과거랑 현재랑 한꺼번에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이게 바로 현재 완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가 뭐 했었다? 무엇을? To paint the door blue when 3 hours ago. 그렇죠. 그 문 여기에 이거 보면 이거 요 부분만 떼서 생각하면 이거 몇 형식일까? 페인트 A 그럼 몇 형식이겠어? 5형식이죠. 됐습니까? Paint A 어떤 하면 A를 어떤 색으로 칠하다 So the door is blue 라고 할 수 있죠. 됐습니까? Paint A 어떤 이란 구조입니다. 이건 Make A 어떤 하고 똑같은 5형식입니다. 목적격 부호가 형용사인 거. 그래서 그가 문을 파란색으로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When 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3시간 전에. 이제 그 문이 파래졌다. 됐습니까? 그러면 He has painted the door blue. 됐습니까? 그는 문을 파란색으로 칠했다 라는 완벽한 5형식 문장이 되었네요. 여기에 나 같으면 5번 선택지에 he has started 이런 거 해놓을 것 같아. 속는 사람은 없겠지. he has started the door 이상하잖아.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한 행동은 뭐? paint라는 동작을 한 거죠.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표현할 때 has painted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7번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래서 누가다? I've learned다. What? How? How long? For a few years. 그래서 내가 여기 hard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런 문장 속에 있는 hard의 뜻은 뭐겠다? 그렇죠. 열심히죠. 딱딱한도 아니고 부지런한도 아니고요. 됐습니까? I've learned Chinese hard. 내가 열심히 Chinese를 배워왔다. How long? For a few years. 몇 년 동안. 오케이. 그래서 a few보다 많고 그 다음에 many보다 적으면 뭐라 그랬더라? several이라고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몇 년 동안 중국어를 열심히 배워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it had snows. heavily in the area since last week. 그래서 뭐 했다? 눈이 내렸대죠. 어찌 시네요? 어찌 심하게죠. 심하게.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hard죠. It has snowed hard. It has snowed heavily. 그 다음에 in the area의 뜻은 그 지역에란 뜻이죠. 그럼 area란 단어의 뜻은 이 뜻이겠죠. 됐습니까? It has snowed heavily in the area. 그 동네에 이 뜻입니다. 그 지역에, 그 지방에, 그 지역에 심하게 눈 내렸다. Since last week. 언제부터 지금까지?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래서 둘 다 무슨 제용법? 계속적 용법이죠. 그래서 여기에 how long에 이 11번 문제의 문제 취지는 how long에 대한 대답을 숫자 시간 단위 복수형일 때는 false고 어떤 것 이후로 지금까지 할 때는 since를 쓴다. 됐습니까? 그러면 for a day는 무슨 뜻이고 since the day는 무슨 뜻일까? for a day는 하루 동안 이 말이죠. 하루 동안 since the day는 그날부터 지금까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알맞은 거 넣어라. 오케이. 그래서 리타 뭐 이제 컴이라는 동사가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리타가 뭐를 했는데 where, here 그 다음에 when she was a kid 하면 뜻은 그녀가 어렸을 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여기 들어갈 시제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러면 1, 2, 3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안이네요. 이안 뭐 메디컬 사이언스. 메디컬 사이언스가 뭘까요? 그렇죠. 그 의학이라고 하면 되겠죠. 의학, 과학, 의과학인데 의학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의과학인데 의학이죠. 그 다음에 for 4 years의 뜻은 4년 동안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알맞은 거는 이제 남아있는 거 중에 몇 번 몇 번? 2번과 3번이죠. Ian has studied medical science for 4 years. Ian은 4년 동안 의학을 배워왔다. 공부해왔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2번 3번 중에 그래서 Kate bought badminton a week ago니까 a week ago의 뜻은 일주일 전에고 좀 위에 첫 번째 문장하고 똑같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그래서 여기 무슨 시제? 과거 시제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Kate played badminton a week ago. 일주일 전에 배드민턴 쳤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여기에 C가 다양한 형태로 막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 했듯이 너는 뭐 했니? 봤냐 이 말이겠죠. 누구를? N 엄마를. 너 N 엄마 봤니? 하고 싶으면 Have you seen Anne's mother 했겠죠. 그 다음에 봤대요 안 봤대요? 봤대고 그 다음에 여기에 her는 누구 대신 왔어? Anne's mother 해놓고 an hour ago의 뜻은 한 시간 전에. 그럼 여긴 무슨 시제? 그래서 뭐? So 됐습니까? Seen과 so. Have you seen Anne's mother? Yes, I saw her an hour ago. Yes 뒤에 생략된 말은 뭐가 생략됐냐? Yes, I have seen her가 생략된 거죠. Yes, I have seen her. 그런 다음에 언제 봤는지 얘기하려니까 한 시간 전에 언제 한 시간 전에를 붙이려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시제를 쓸 수밖에 없다. 과거 시제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Have you seen Anne's mother? Yes, I have seen her. I saw her an hour ago. 됐습니까? 오케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닙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4번 밑줄진 부분에 쓰임이 보기와 같은 것은 자 해놓고 여기에 have worked에 밑줄 꺼놓고 이런 거에다가 밑줄 꺼놨으면 이것도 뭐 하란 얘기야 이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구분하란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I have worked where? Here. 그 다음 어떤 질문? How long?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10년 동안 일했다죠? 그러니까 얘는 뭐? 계속이죠. 됐습니까? 난 10년 동안 계속 여기서 How long have you worked here? I have worked here for 10 years.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죠. 그러면 Sally has seen the movie once. 그래서 Sally가 그 영화를 한 번 본 경험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제일 잘 구분한 경험적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Times has Sally seen the movie. 몇 번이나 봤니?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죠. 몇 번이나. 그래서 경험적 용법은 뭐 How many times라는 질문 또는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 또는 ever, never, before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이런 것들과 함께 쓰인다 했습니다. 경험적 뭐 많이 쓰이는 거 ever나 뭐 해본 적 없으면 never나 또는 뭐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뭐뭐 해본 적 있다 이런 것들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 이런 것들과 함께 쓰인다. 경험적 용법의 특징적인 부사. 그 다음에 2번 Kate has already left for London. 자 그럼 left London하고 left for London의 차이는 이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Kate는 이미 떠나버렸죠? 어디로? 런던으로. 됐습니까? 런던이 아닌 곳에 있다가 런던으로 출발했다라는 얘기고 얘는 딱 봐도 무슨 제형법? 완료죠? 그럼 short time before야 earlier than expected야? Expected. 그렇죠. 그래서 Has Kate left for London yet? 이라고 물었겠죠. 벌써 떠났니? Yes, she has already left for London. 이미 애저녁에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Earlier than expected left 해버렸어. 그 다음 I have never heard about his vacation. 그래서 나는 그의 방학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무슨 용법? 경험적이죠. 됐습니까?
계속적 찾고 있는데 안 나오네요. 그 다음에 Peter has gone to America. Peter는 미국으로 가버려서 So he is in America. 그래서 무슨 정보법? 결과적 그러니까 has gone to 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 없고 거기 있다. 그래서 5번 Yuri has been in Paris since last year. 그래서 유리가 파리에 인조 since last year 부터 지금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 됐습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니까 뭐 대략 뭐 for a year 1년 정도. 근데 오늘이 1월 1일이고 그러면 뭐 for a day로 바뀌겠네. 뭔 말인지 몰라요? 유리가 저 작년부터 지금까지 파리에 있다 그랬는데 저 됐습니까? 오늘이 1월 1일이면 됐습니까? 하루 동안 있었겠죠. 재미없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계속 저 5번이고요. 오케이. Have you ever talked to a movie star? 그래서 ever 나왔네 뭐. 그렇죠. 너는 영화 배우에게, 영화 스타에게 뭐 해본 적 있니?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니? 됐습니까? 무슨 영법? 경험이죠. ever가 뭐 태어나서 지금까지 또는 한 번이라도 이런 의미라 했죠. 그래서 경험적 용법이고요. 그래서 Bob has been to China before. Bob은 중국의 싱하레 덩어리적 전에 Bob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본 적이 있다. 딱 경험이죠. 됐습니까? 아까 전에 경험적 용법이면 ever, never, before, 뭐 그 다음에 how many times 이런 거랑 쓰인다 했죠. 오케이. 그럼 나머지 애들은 뭔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It had rained since last Friday. 뭐 했다? 비가 내렸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무슨 용법? 계속이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Since last Friday.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시간의 덩어리적 아니 그건 아니고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내렸다. 그 다음에 Yuna has just arrived at the airport. Yuna가 방금 도착했죠. 공항에 도착했다. 그래서 얘는 뭐? 완료죠. 됐습니까? So, short time before에 그 arrive라는 동작을 완료했다라는 됐습니까? 방금 도착했다고요. They have already finished their work. 그들은 이미 그들의 일을 끝냈다. 대표적인 완료적이죠. Earlier than expected. 기대보다 더 일찍 이미 끝냈어. Have they finished their work yet? 이라고 물었겠죠. 뭐라고 물었다고요? Their work yet? 벌써 끝냈어? 라고 물었겠죠. 오케이, yet의 두 가지, not yet과 yet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I have kept a diary in English for 5 years. 그래서 내가 영어로 일기를 써왔다. 5년 동안. 그래서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적이죠. How long에 대한 대답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 16번 이것도 또 구분해라. 아이고. 그래서 The musical has just started. 뮤지컬이 방금 시작됐다 라는 무슨 적용법? 그렇죠. 완료적 용법이죠. 방금 시작했다. Short time before started 했다. Okay. It has been stormy. 뭐 했다? 폭풍이 쳤다. 폭풍이 내려쳤단 말이죠. 그래서 폭풍이 부는 날씨였다. Since last night 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완료경험 계속이죠. How long에 대한 대답.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폭풍이 치고 있어. It has been stormy. 됐습니까? 오케이. Stormy는 형용사로서 뭐 폭풍이 치는 이란 뜻이겠죠. I have been to Australia twice. 그래서 나는 호주에 두번 가봤다. 그래서 무슨 용법? 경험적 용법이죠. Twic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many times? 몇 번? 두 번. 그래서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Australia? 했더니 I have been there twice. 두 번 가봤어. 그 다음에 He hasn't done his homework yet. 그는 그의 숙제를 끝내지 못했다. 그래서 무슨 용법? 완료적 용법이죠. 완료하지 못한 완료적 용법이죠. Not yet. 아직 완료 못했다. She has broken her left arm. 그녀는 그녀의 왼쪽 팔을 부러뜨렸다. 지가 부러뜨린 게 아니고 부러졌다는 얘기겠죠. 영어스럽게 하면 그런 거고요.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냄새가 납니까? 그렇죠. 결과죠. 됐습니까? 그래도 왼손을 쓸 수가 없다. 뭐 이런 뜻인 거죠. So she can't use her left arm now. 이런 거 결과입니다.
오케이, 결과가 가장 좀 애매한 느낌이 듭니다. 다른 것들은 팍팍 티가 나는데. We have known each other for a long time. 우리가 서로를 뭐 해왔다? 알고 지내왔다.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완료기간 계속 결과 중에 How long에 대한 대답 For a long time 있죠. 오케이. 쉽나요? 할만해요? 그렇죠. 제가 잘 가르쳤는 모양이네요. 미출신 부분이 어색한 모습. 어, 아닙니까? 제가 뭐 대충 가르쳤어요? 어, 알겠습니다. Sora has stayed at the hotel last spring. 그래서 소라가 머물렀는데 where? 네, 그 다음에 last spring 어떤 질문? When? 그래서 틀렸죠. 됐습니까? 지난 봄에 호텔에 머물렀다. 그러면 last spring을 건드리지 않고 고치려 그러면 Sora stayed at the hotel last spring 이래야 되겠죠. 무슨 시제로 고쳐줘야 되고 과거 시제로 고쳐야 되고 이런 방법도 있고요. 아 나는 has stayed가 좋은데 어 알았어 그러면 얘를 고쳐줘야 되겠네. 어떻게 하면 되겠다. Since last spring 하면 와우 엄청 오래네. 됐습니까? 지난 봄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 넘게네요. 아, 1년 넘진 않았네. 거의 1년 동안 호텔에 호텔 요금 엄청 나오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고쳐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얘 뭐 보통 일반적으로 얘를 바르게 고치라 그러면 얘를 그냥 과거 시제로 고쳐주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I haven't been late for school this year. 그래서 나는 지각해 본 적이 없다. 자 이거 올해란 뜻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 뭐에 대한 대답처럼 보여? 그렇죠? 왜에 대한 대답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틀렸네요. 그렇죠? 너는 언제 학교에 지각해 본 적이 없다? 올해. 그러니까 답이 두 개일까요? 자, 이 말을 하는 이 말을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랬잖아. 됐습니까? 자, 시간을 되돌려서 지금이 11월이라 치자. 됐습니까? 2020년 11월이라 치자. 그때 2020년 11월에 I have been late for school this year 라고 얘기했다 치자. 그럼 얘가 어떻게 지각을 안 했다고 얘기한 거냐면 3월 2020년 3월 2일부터 11월 5일이라 치자. 이렇게 지각을 안 했다는 얘기를 한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올해가 지나가지 않았단 말이야. 올해가 지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나는 올해 지각 안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난 지각해 본 적이 없다. 경험적 용법이고 얘는. 나 올해 지각해 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this year가 마치 뭐처럼 보이지만 우리말로 when처럼 보이죠. 근데 얘가 11월 5일날 이런 얘기를 했으면 3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이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지각해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한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덩어리적 올해야 before도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이듯이. 됐습니까?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Dad had just washed the dishes. 아빠 머리 쓰다듬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빠가 방금 설거지를 끝마쳤다 라는 무슨 적용법? 완료 적용법이죠. Good boy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아빠한테? 됐습니까? 네, Good boy 해주면 되죠. 아빠 잘하면 됐습니까? 집에 강아지가 잘해도 Good boy 해주면 되고요. 됐습니까? 뭐 술 좀 드시면 비슷해지지 않나요? 집에 키운 강아지랑 아빠랑 술 좀 드시면 비슷해지지 않나요? 아닙니까? 우리 아빠 그렇지 않다! 오케이. 전 좀 비슷해지는데. 술을 샀나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저희 선생님, 뭐야, 추석인가? 선생님 술을 많이 안 먹는데, 추석 뭐 이럴 때 한 번씩 많이 먹는 날이 있어. 1년에 한 두 번. 오랜 못했네. 누가? 그 다음에 아 됐습니다. 뭐 실례되는 행동 안 했죠? 그냥 웃고 웃으면서 비틀거리면서 걸어갔겠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Ubin has never made a model airplane. 그래서 우빈은 모형 비행기를 절대로 만들어 본 적이 없다 라는 무슨 적용법? 경험적이고요. Singing has been my hobby since I was young.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노래하 내 취미였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라는 무슨 적용법? 계속적이죠.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동명사 주어라고 합니다. 동명사 주어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has가 와있죠. Singing has been my hobby. It has been my hobby. 그것은 내 취미였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한 문장 하라 그랬는데 뭐 여기에 마침표 있고 마침표 앞에 무슨 시제? 아니나 다를까 뭐가 보여요? 3 years ago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마침표 뒤에 they still live there 무슨 시제? 현재 시제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랑 현재랑 합치면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적용법이 될까? 계속적이 되겠죠. 됐습니까? 과거에 했는데 지금도 계속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온 행동은 started 한 거야? live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들이 시작했다. 뭐 하는 것을 to live in Korea 하 when 3년 전에 그들은 여전히 대어는 못 해쉬웠어요. They still live in Korea. 그렇죠. 됐습니까? They still live in Korea. 여전히 한국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they have lived in Korea for 3 years. 그래서 이 시험 문제는 3 years ago가 for 3 years 되는 건 그냥 써놨죠. 근데 학교에서 서술형할 때는 이런 거 안 써놓습니다. 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3 years ago가 for 3 years가 되는 거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3년 전에는 당연히 3년 동안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좀 문제를 바꿔서 여기에 3 years ago가 아니고 만약에 last year가 와 있었다. They started to live in Korea last year. They still live there. 이렇게 했다면 얘는 어떻게 얘 last year를 어떻게 해서 이 문장에 들어와야 되죠? 그렇죠. Since last year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만약에 they started to live in Korea last year였으면 they have lived in Korea since last year 이렇게 돼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뭐 마침표 있고요. 또 앞에 Michael lost his cell phone battery 하고 있네요. 무슨 시제예요? Michael lost his cell phone battery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죠. 여러분들 지금 입장에서는 이게 뭔 일인지 잘 이해가 안 되나요? 그렇죠. 옛날엔 그랬잖아. 그렇죠. 옛날에 이렇게 해갖고 뭐 해갖고 그렇죠. 뺐다 끼웠다 했잖아. 됐습니까? 마이크가 뭐 했다? 잃어버렸죠. 뭘 잃어버렸어요? 그의 휴대폰 배터리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마이크가 그의 폰 배터리를 잃어버렸고 He has to buy a new one. 그는 무슨 시제? 뭐 해야만 한다? 사야만 한다. 그러면 이 두 문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도 뭐 과거고 여기에는 무슨 시제예요? 현재죠. 근데 여기 뭘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So를 넣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 has lost his cell phone battery.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적용법?
결과인 거죠, 이건. 됐습니까? 마이크는 그의 폰 배터리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배터리를 언제 안 가지고 있어서 현재 안 갖고 있어서 언제 모아야만 한다. 현재 사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ave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을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have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잘 봤는데 쭉 보다 보니까 뭐가 눈에 하나 걸려요? 어떤 부분에 눈에 하나 탁 걸리는데? 뭐? 오케이. 뭐? two months ago가 딱 보이죠. 됐습니까? 그게 얘일 것 같은데요. 됐습니까? 넣어봅시다. 그리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해봅시다. 그러면 I have lost my bag on the subway. 자, 이거 have lost 있죠? have lost. 대표적인 무슨 제공법? 그 결과죠. 됐습니까? 그게 I have lost my bag on the subway. 내가 lost 해버렸는데 what? my bag where? 내 지하철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얘기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have been friends. 우리가 무슨 관계에 왔다? 관계였다. How long? For 5 years. 그래서 무슨 용법? 계속적이죠. 우리도 5년 동안 친구 사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Tom and John. 나만 잃어봤자 데이니까 여기 have 들어갈 수 있겠고요. Have Tom and John already gone out? 하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그렇죠. 완료죠. 됐습니까? 완료고 동시에 뭐 어떤 냄새도 나냐 하면은 뭐 결과적 용법인 냄새도 납니다. 이 경우에는 그들은 이미 외출해버려서 그 결과 걔들 집에 없고 밖에 나가 있냐? 라고 물어보는 그런 완료적이며 결과적인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괜찮아. 내가 이런 거 어떻게 언제 가르쳐줬어? 뭐라고 해야 된다 했어요? Have Tom and John gone out yet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언제 배울 거냐 하면 이거는 고1 때 배울 거라 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yet 이렇게 묻는 거 있죠.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have they already go have they gone out yet 이렇게 묻는 거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걔들이 벌써 나갔어? 벌써 외출했니? 라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여기 already 넣어서 have they already gone out 하면 이미 나간 걸 알고 있으면서 물어보는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뭐 이건 고1 때 배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들이 여기 three times 보이죠? 몇 번? 세 번. 어디에? 캐나다에. 그러면 얘는 무슨 정용법? 완료 경험 계속 그렇죠. 경험 정용법이죠. 그들은 세 번 캐나다에 가본 적이 있다. 좋아요. They have been to Canada three tim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the twins가 met her. 쌍둥이들이 뭐했다? 그녀를 뭐했다? 만났다. 뭐에 대한 대답? when. 두 달 전에 쌍둥이들이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단순 과거 시제랑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럼 뭐 누가 할까? 뭐 아무거나 할까? 이번에 이거 해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왜 그러지? 자, 그래서 관로하는 지시대로 바꿨어라. 오케이. 그래서 Jack has touched a spider before. 그래서 Jack은 has touched what? How long? Before. 됐습니까? 그러면 이 해석하면 Jack은 전에 시간에 덩어리 적선에 거미를 있다라는 무슨 제용법? 경험적 용법이죠. 그럼 만져본 적 없다면 hasn't touched a spider before 하면 되겠고요. Had Jack touched a spider before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뭐 질문 있나요? 오케이. 네? 일단 계속해서 미추신 부분 서수영 다들 맞았나요? 에헤이. 예, 맞았구먼. 그리고 네. 터치 날 때 터치를 좀 안 썼어요. 와우. 완벽한데? 틀리고 싶어서 막 온갖 기술을 다 썼구나. 그다음 계속해서 이거 하란 얘기네요. 됐습니까? 뭐 같은 거기 완료 경험 계속 꺼내요. Has dad come home yet? 하면 아빠는 집으로 어찌? 벌써 왔니? 그렇죠. 대표적인 완료죠. Has dad come home yet? 아빠 벌써 집에 왔어? 다음, Tom has spent all the money. Tom은 모든 돈을 다 써버렸다. 뭘까요?
그렇죠. 결과죠. 그래서 나는 탐이랑 놀지 않을 거다.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Tom has spent all the money. 맞습니까? Tom 가방도 안 들어줄 거고. 맞습니까? Tom이 로또에 당첨됐다. 열심히 가방도 들어주고 해야죠. 맞습니까? Okay. 그래서 some people have never seen snow. 어떤 사람들은 눈을 절대로 본 적이 없다라는 무슨 영용법? 경험 영용법이죠. 맞습니까? 눈을 한 번도 못 본 사람들도 있어. 맞습니까? 오케이. 오늘 딴 동네 눈이 많이 왔는데 우린 별로 안 오네. 오케이. 그 다음에 I have already finished washing the dishes. 그래서 나는 이미 설거지하는 것을 뭐 했다? 완료했다 라는 대표적인 완료죠. have finished 거의 완료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Anne has stayed a night at a friend's house before. Anne은 하룻밤을 어디서? 친구네 집에서 전에 시간에 덩어리 전에 머물러 본 적이 있다. 그렇죠. 됐습니까? 아까 전에 경험적 용법 대표적으로 뭐 ever나 never나 how many times나 before랑 쓰인다 했죠. N은 친구 집에서 하룻밤 놀아본 적이 있다. 뭔가 뭐 파자마 파티 해본 적이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파자마 파티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안 해봤습니까? 그래서 남학생들 그런 거 별로 관심 없고요. 안 해봤고 별로 관심 없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왜 엄마가 안 된대? 아니요. 나 해보겠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 네. 별 관심이 없죠. They have sold their house and moved to this city. 그들이 그들의 집을 팔아버렸고 그리고 이 도시로 뭐 했다? 이사했다. 이건 조금 애매한데요. 뭐 하면 될까? 경험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완료면서 뭐의 냄새가 나냐면 결과적인 냄새가 나는 거죠. 됐습니까? 그 결과라고 좀 더 결과에 좀 더 비중을 두면 될 것 같네요. 됐습니까? 완료라고 비중을 두면 짝이 안 맞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완료면서 결과죠.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집을 팔아버려서 집이 없어서 이 도시로 이사를 가버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묶어주면 되는 A하고 그러면 뭐지? A하고 D인가요? A하고 D고 그 다음에 결과인 게 B하고 F고 그 다음에 C하고 E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해놓고 두 문장 했으니까 마침표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started 보고 그 다음에 at 3 o'clock 3시에 니콜이 시작했는데 무엇을 치즈케이크 만드는 것을 3시에 시작했다. 지금 3시가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3시는 뭐에 대한 대답이며 when에 대한 대답이며 지금이 4시라면 5시네요. 뒤에 나오는 5시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it's 5 o'clock 몇 시고? 5시고 and she is still making 여전히 그것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얘가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계속한 행동은 그렇죠. 만드는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Nicole has made the cheesecake since 3 o'clock. 잘했네요. 3시부터 지금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Nicole has made the cheesecake 2시간 동안인 거죠. 3시부터 만들어서 5시에 만들면 2시간 동안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3시부터 since 3 o'clock 2시간 동안 for 2 hours.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 만드는 두 가지 방법, how long에 대한 대답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표 보라 그러면 딱 보기 싫잖아. 그치? 됐습니까? Nick play drums yes. 그 다음에 play the harp는 no. 이거 딱 보자마자 이거 무슨 적용법? 경험적인 거죠 이거. Nick은 play drums 해본 적 있지만 play the harp 해본 적 없단 얘기인 거고요. Dave는 eat Spanish food 해본 적은 있지만 eat Mexican food 해본 적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B의 이름이 닉이고요. 됐습니까? A의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닉 부르고 와서 Have you ever played the drums? 너 드럼 연주해 본 적 있어? 닉 드럼 님 그러면 Yes, I have. But I haven't played the harp. 하면 되겠고요. 질문 있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B의 이름 이번에는 B의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둘 다 이름 몰라요. 얘는 만약에 B의 이름이 데이브였다면 have you 했겠죠.
됐습니까? 얘는 데이브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데이브에 대한 제3의 인물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A도 데이브가 아니고 B도 데이브가 아니고. Has Dave ever eaten Mexican food? 했더니 No, he hasn't, but he has eaten Spanish food.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먹어본 적 없고 먹어본 적 있다. 됐습니까? 뭐 질문사항 있나요? 오케이. 뭐? 뭐 또 뭐 하셨어? 또 강아지야. 그냥 계속해서 5번 문제는 뭐고 6번 A, B, C, D, E 중에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라고요. 그 다음에 B, C, B, C 두 문장 하나는 과거고 하나는 현재겠지 뭐. 한 문장 만들어라. 오케이. 그래서 I'm studying really hard. That's cool. 그래서 무슨 시제? 진행형 시제죠. 나 학교에서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다. I only started at this school last September because we moved to this town a year ago. 그래서 내가 뭐 했는데? started 했는데. where? 이 학교에서. when? 이거 어딜 봐서 작년입니까? 지난 9월에죠. 지난 9월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뭐 한 11월이나 하여튼 9월은 아닌 거예요. 10월이나. 그러니까 9월 달에 이 학교에서 시작했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보니까 얘가 뭐 했다는 걸 알고 있어. 전화가 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9월 달에. 됐습니까? 그래서 last September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아니야 다를까 뭐가 보여요? started가 보이죠. 됐습니까? 단순 과거 시제를 했죠. 나는 저 그러니까 여기 only의 느낌은 뭐 지금 이제 9월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뭐 이런 느낌인 거야. 뭐 단지 뭐 오직 뭐 뜻은 그런 뜻이지만 뭐 방금 시작했다 뭐 이런 느낌에 학교에서 지난 9월 달에 시작했어. Because we moved to this town a year ago.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작년에 이 동네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작년에 왔는데 왜 이제지? 한 학기 꿇었나 보다 야. 됐습니까? 한 학기 놀았나 보다 야. 참고로 3월 달에 새학기 시작한 나라 몇 없어. 일본하고 우리나라 정도. 됐습니까? 다른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우리가 2학기 할 때 애들은 1학기 시작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이 유학 갈 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됐습니까? 여러분 다 해당되겠네. 다 유학 갈 거잖아. 안 갑니까? 오케이. 왜 웃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A는 A, B, C, D, E에선 뭐가 틀렸는지 봐야 되는 건가요? 맞나? 아, A, D네요. A, D. B, C는 합치기였죠? 이렇게 해놓고 합치기라고 써놓으면 좋겠네. 미리 안 헷갈리게. 오케이. 그러면 A, D 중에서 틀린 거. A, 그러니까 무조건 틀린 게 있다는 얘기네요. A에 어디 틀렸는지 보자. Our Chinese teacher has left the school in December. 그래서 우리 중국어 쌤이 뭐 해버렸다? 그렇죠. 학교에서 쳤다네요. 됐습니까? 학교에서 도망가 버렸답니다. 그 다음에 in December.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그러니까 틀렸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Left 해야 되겠죠. Our Chinese teacher left the school in December. 됐습니까? 12월에 학교를 떠나셨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합치기입니다. 헤드 레프트를 레프트로 일단 이거 맞고. 그 다음에 We had a new teacher, Mr. Zhang, last March. We still have the teacher.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시제에 뭐 했다? 과거 시제에 새 쌤인 이름이 뭐? 정쌤을 지난 3월 달에 맞이하게 됐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예. 챙. 미스터 챙. 뭐 근데 정일 수도 있고요. 뭐 챙 합시다 그래. 알겠습니다. 뭐 고유명사인데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ast March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또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랑 잘 놀고 있어? 헤드랑 잘 놀고 있죠. 둘이 손 짝짝꿍 하고. 야 우리 과거 시제 말면서. 서로 막 이러겠죠. 저 우리 잘 맞아 막 이러면서.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still have, 그러니까 우린 여전히 그 선생님 갖고 있다니까 이거 합치라 그러면 we have
had a new teacher, Mr. Chang. 그렇죠. Since last March. 이거 조심하라 그랬죠. 됐습니까? We have had a new teacher, Mr. Chang, since last March. 됐습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We have had a new teacher, Mr. Chang, since 여기 last가 없네요. 됐습니까? 또 뭐 질문? 오케이. 그거 선생님이 진짜 조심하라고 한 겁니다. 됐습니까? Since 안 쓰고 last March만 있으면 이건 when에 대한 대답이라니까요. 어? 3월 달에 라는 뜻이라니까요. when에 대한 대답이라니까요. 얘를 붙여주는 게 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됐습니까? 기술이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오케이. Mr. Jung is really nice로 시작하고 있네요. Mr. Jung is really nice and he doesn't give us tests very often. 이런 사람 최고죠. 됐습니까? 그는 정말로 나이스하고 그 다음에 그는 그렇죠. 어찌 매우 자주 우리에게 시험을 내지는 않는다. 됐습니까? 왜 날 꼬라봐. 됐습니까? In fact, 사실은 we haven't had a trial test since 3 months. 와우. 됐습니까? 어이 틀렸네요. 어쨌든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가 중국어 시험을 치지 않았다. 여기에 어떤 뜻이 돼야 돼? 석 달 동안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뭐라 해야 됐다? For 3 months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아, 참 그리고 여기에 내용상 last September는 그럼 뭐가 되겠다? 작년 9월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내용상. 됐습니까? 내용상 작년 9월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 보고 지금 몇 월 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잘 봐봐. 지금 니들이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자, 얘들의 옛날 중국어 시험이 언제 떠났어? 12월. 12월에 떠났잖아. 네. 그렇죠. 12월에 떠났으니까 이제 해가 바뀌었겠죠? 세셈이 네. 왔죠? 네. 당연히 언제 왔어? 3월 달에 왔잖아. 그렇죠? 3월 달에 왔는데 지금 얘가 얼마 동안 시험을 안 쳤다고 3개월 동안 안 쳤다 했잖아. 그럼 지금 몇 월이야? 6월이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but we are going to have 원은 뭐 대신 왔다? a test 대신 왔죠. We are going to have a test tomorrow. 오케이. 자, 이 원 같은 것들이 있죠? 뭐 일단 읽기에서 원 같은 게 나오면 어가 붙은 단수명사 대신 온 겁니다. 됐습니까? 이시면 더가 붙은 단수명사겠죠. We are going to have a test tomorrow. 이번에는 무슨 시제? We are going to have a test tomorrow는 당연히 We are going to인데 미래 시제죠. 됐습니까? 시험 칠 계획이다. So, 그래서 I have to do some more work. 나는 더 많이 뭐 여기에 work는 일이라기보다는 학업, 공부 이런 뜻입니다. 약간 더 공부를 해야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것도 맞았고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타임? 이거는 왜? 그렇죠. 얘는 왜? 타임. 얘는 왜? 오케이. 다 세렸나요? 오케이. 좋고요. 그래서 얘는 왜? 전에 여기 우리가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전에 어? 설정 완료시켜 쓰는 거 아니야? 왜 과거시로 쓰십니까? 뭘 쓰고 내가 설명해서 이상하게 지금 어? 도대체 왜 이렇게 과거시로
배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야만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샀다는 게 문장이고, 이건 사야만 한다는데, 사야만 한다는 건 산 거야? 사야만 하는 건 사는 행위가 뭔지 아는 거야? 미래에 해야 하는 건데, 왜 이걸 현재 완료로 샀다는 얘기인데? 얘가 이미 한 행동은 뭐야? 이거 올리는 걸 끝낸 거지. 어? 전에 구미에 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지금도 구미에 산다 하면 보통 앞에 they started to live in 구미 뭐 10 years ago they still live in 구미 이렇게 한다고 했어. 그럼 내가 지금 보면은 start를 여기다 갖다가 현재 완료 시제에다가 they have started 이렇게 하는 애도 있다고 했는데 네가 변해. 내가 이거를 현재 과거 시제랑 현재 시제 있는 거를 현재 완료 시제로 할 때 그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행동이 뭔지를 생각하라고 했잖아. 그럼 거기다가 스타티즈를 그 여기 보면 걔가 과거부터 어디 갔어 아까. 얘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행동은 뭐야? 아니 어디 갔어? 얘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행동은 뭐야? 스타티즈를 한 거야. 메이크 치즈 케이크 한 거야. 그러니까 니콜 해즈 메이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해즈 스타트를 쓰면서 해석 안 해봐? 해즈 스타트를 해왔다는 얘기인데? 우리 초치즈 케이크를 스타트를 해오는 것이 뭐지? 여기 그저께가 만들어 왔다 치즈 케이크를 2시간 동안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실수입니까? 내가 이거 한 20번을 설명했겠다. 어? 오케이 그렇구요. 다음에 제시험 1 하구요. 선생님 또 머리가 나빠갖고 자꾸 까먹기 때문에 미리 해놔야지. 좋겠지? 뿅 시제
시제 시제 시제 시제 시제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자, 그래서 관계사 파트 계속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분 뭐 멘붕 왔다 막 이러시던데요. 그렇게 어려웠나요? 네. 자, 그래서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 후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라고 했는데요. 현재 완료 파트에서 선생님이 중요시하는 건 뭐 어떤 것도 있다 그랬더라? 그렇죠. 해석도 중요하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각 문장을 해석하고 우리말로 뭔 소리 하는지를 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단어 찾아오라고 했는데요. employee의 뜻은 고용하다, 취직시키다. 그 다음에 diligent는 반대말이 뭐니까? lazy니까 lazy의 뜻은 게으른이고 diligent의 뜻은 부지런한이겠고요. 그 다음에 patient가 어떤 시로는 있는, 그렇죠. 참을성 있는 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씨로는 환자죠. 됐습니까? 그래서 patient 하면 뭘까? 환자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receive의 뜻은? 그렇죠. 받다죠. takes랑 갖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medical treatment의 뜻은? 적인 치료란 뜻이니까 트리트의 뜻은 치료하다, 처리하다. 됐습니까? 뭔가 다루다. 됐습니까? 트리트는 다루다, 처리하다. 그래서 린스에 트리트먼트라고 써있죠. 머리를 처리해주는 거죠. 마무리 처리해주는 거죠. 됐습니까? 샴푸하고 와서 트리트먼트로 마무리해주셔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뭔 소리 하는지 보겠습니다. I know the lady. 누가 다? 내가 the lady를 안대죠. 숙녀분을 안다 라는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she is standing in front of the theater. 그녀가 그 극장 앞에 서 있는 중이다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두 문장 하나로 합치면 뭐가 튀어나오겠다? 그 레이디를 안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 극장 앞에 서 있는 그 레이디 숙녀분을 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 반복된 거 이제 영어 문장으로 쳐다보면서 반복된 건 뭐하고 뭐 더 레이디하고 she가 반복됐죠. 우리가 했더니 이 문장이 들어가기로 했죠. 그렇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she를 who로 바꾸려죠. who 또는 뭐가 된다? that도 된다고 좀 이따 가르쳐줄 거예요. who 또는 that. 그 다음에 다음 단계 who 또는 that이 여기에 있는지죠. 그렇죠? 지금 무슨격 관계대명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미 앞에 있고요. 그래서 합쳐진 문장 어떻게 되겠다? The lady is standing in front of the theater. 됐습니까? I know the lady who is standing in front of the theater. 자, 여기서 조금 이따가 알려줄 거 조금 먼저 살짝 말씀드리면요. 이게 답이 I know the lady who is standing in front of the theater. 이렇게 될 건데요. 자, 얘를 보고 무슨 격관계대명사라 그러냐고 방금 봤죠? 그렇죠? The lady가 뭐도 되고 뭐도 되고 뭐도 될 수 she나 her나 her가 될 수 있는데 뭐로 들어가니까? she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무슨 격관계대명사라 그러고 그래서 좀 이따 생략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미리 전번에 볼 때 관계대명사의 생략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관계대명사 중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럼 얘는 생략이 안 돼. 주격관계대명사 생략이 안 돼요.
그런데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비동사가 있을 때는 생략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해도 똑같은 뜻이야. 왜 그러냐? 자, 이게 만약에 리더스 뱅크에 이게 나왔으면 내가 여기다 밑줄 걸어놓고 뭐라고 물어보겠어? 둘 중 뭐냐고 묻겠죠. 그쵸? 그럼 둘 중에 뭐예요 이거? 서 있는 것이야, 서 있는 중이냐? 서 있는 중에 이건 무슨 시야? 어떤 시잖아. 그쵸? 그러니까 생략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뜻입니까? 극장 앞에 서 있는이죠. 이거 극장 앞에 서 있는, 서 있는 중인. 그러니까 여기 또 뭐가 생략할 수가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또 좀 이따가 문법 한가에서 배울 거예요. 이거 보고 뭐라면서 배울 거냐면, 이거 동명사야, 분사야, 현재 분사야. 현재 분사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여러분들 책에 보면 분사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 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뭐 확인할래나? 어쨌든 분사라는 챕터에 이거 가지고 배워요. 분사의 명사 수식 이러면서. 선생님 분사는 분명히 형용사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뭐뭐 하고 있는 이란 뜻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고 따로 또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사의 명사 수식과 관계대명사는 이와 같이 관계가 있는 문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이 파트는 얘가 생략된다는 건 좀 이따가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생략 이 부분 관계대명사의 생략이라는 파트에서 다루게 될 예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Emily employed the man. He looked very diligent. 그래서 에밀리가 뭐 했다? 그 남자를 고용했대죠. 그 다음에 그가 뭐해 보였다? 매우 부지런해 보였다. 그러면 에밀리는 어떤 맨을 고용했다? 부지런해 보였던 맨을 그렇죠. 고용했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하기로 했죠. 뭐 찾기? 땡 거 찾기. 그래서 뭐하고 뭐? The man과 he. 됐습니까? 참 위에 안 했는데 여기에 더 레이디나 더 맨을 보고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선행사. 됐습니까? 선행사는 반드시 무슨 품사라야 된다. 왜냐하면 관계사절은 무슨 절이기 때문에?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반복된 것 찾았고요. 선행사 찾았고요. 그래서 선행사 눈치 보고 얘 사람이니까 얘는 뭐? who로 바꾸거나 who 또는 뭐? that.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에 제일 앞에 있었는데 됐으니까 합쳐진 문장 뭐? Emily employed a man who looked very diligent. 됐습니까? 매우 부지런해 보였던 남자를 고용했다. 라는 문장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A patient is a person. He receives medical treatment from a doctor. 그래서 환자는 뭐다? 사람이다. 그 다음에 그는 뭘 받는다? 의학적 처리를 받는다. 의학 치료를 받는다. 누구로부터? 의사로부터. 그러면 환자는 어떤 사람이다? 의사로부터 의학적 치료를 받는 사람이다. 뭐 찾기? 반복된 것 찾기. 그래서 여기서 뭐? person과 he. 물론 a patient도 a patient, person, he 다 반복된 건데 우리가 만든 문장이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는 환자는 사람이다 이렇게 안 했잖아. 됐습니까?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는 그러니까 환자는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순간 얘를 뭐 삼겠다? 얘를 선행사 삼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 a person은 사람이니까 he를 뭐 또는 뭐 who 또는 that. 그리고 제일 앞에 이미 있으니까 a patient is a person who receives medical treatment from a doctor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요. 지금 얘기했던 거 이걸 보고 무슨 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나오기 때문에 동사 주거 뒤에 동사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동사에 뭐를 조심해야 된다? 형태를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특히 receive가 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receives 돼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뭐 이번 문장 같은 경우에 과거형이니까 뭐 크게 신경 쓰이는 거 없고 그 다음에 뭐 is도 크게는 안 틀립니다. r가 갑자기 나오면 여러분들 여기에 is 대신 r을 써보면 오 왜 이래 갑자기 이렇게 해서 이 r가 있으면 틀렸다는 거 바로 눈치채거든요. 근데 여기에 receive가 써있으면 그게 틀렸다는 걸 다른 눈치를 못 채더라고요. person은 앞만 길어봤자 he나 she니까 he receives야 he receive야 receives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미추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쳤어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를 살펴보라 했죠. 그러면 누가다? I가 너다. Whom? 더보이는 더보이인데 어떤? Who came here yesterday? 그러면 이거 성빈아 해석되면 무슨 뜻이야? 승빈아. 그렇죠. 나 어제 여기 왔던 남자아이를 알고 있다. 언제 알아? 언제 알아? 현재 알죠? 언제 왔어? 과거에 왔던 사람을 현재 알수 있습니까? 그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이건. 시제 일치는 똑같이 맞춰주는 게 아니라 그랬어. 그랬습니까? 과거에 왔던 사람을 지금 알고 있다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틀린 것은 what이 아니고 who? whom 됩니까? whom은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whom은 무슨 격일 좀 이따 배우겠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 사실 그 관계대명사 쓸 자리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일 많아. who도 되고 whom도 되고 that도 되고 생략도 되거든요. 그건 좀 이따가 배울 거고요. 어쨌든 얘는 who죠. who. 왜 who를 써야 되냐면 이 문법적인 것은 선행사가 뭐기 때문에 선행사가 더 보이라는 뭐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뭘 써야 된다? who 또는 that을 써야 된다. 선행사가 사물이라면 뭘 써야 되냐면 좀 이따 배우겠지만 선행사가 사물이라면 which 또는 that을 쓰게 될 겁니다. 선행사가 사람이 좀 이따 which 배울 때 얘기할 거예요. 지금은 사람이니까 who 또는 that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더스티한테 Who sit next to me is from China. 그래서 이 문장 해석하면 지민아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지금 뭘잘 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잘 파악한 거죠. 됐습니까? 이와 같이 관계대명사가 끝에 나오는 것보다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해석을 힘들어한다 했는데요. 시작과 끝을 찾으면 해석은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앉아 있는 학생은 중국에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그 학생이 남학생이라면 이 문장은 안 만길어봤자. 그 학생이 남학생이라면 이 문장은 안 만길어봤자. Is from China인 거죠. 됐습니까? She is from China.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he나 she로 바꿔 쓸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시시 뭐가 잘못됐나? 그렇죠. 시츠가 돼야 되겠죠. 분명히 얘기했죠. 이 녀석을 보고 무슨 격 관계대명사라 그러는데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나올 거고 동사가 나올 거고 동사에 뭐를 조심해야 된다? 형태. He sits이 아니고 he sits, she sits 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됐습니까? 교과서 4과에, 아 1과에 나오는 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was an old man who he had a beautiful. 이 문장 무서워! 무섭다! 무섭지 않냐, 니들? 졸라 무서운데? 무섭잖아. 좀비가 있어, 좀비가. 좀비 있잖아, 좀비. 그쵸? 와, 여러분들 시험 치다 이런 문장 만나면, 가방에서 얼른 뭐 꺼내갖고 총 꺼내가지고 빵 쏴버리세요. 됐습니까? 무서워. 순간. 그래서 뭐가 있다고 얘기한 거야? 그렇죠. 남자가 있는 거죠. 할배가 있는데 할배는 할배인데 어떤 할배?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스럽게 하면 아름다운 딸을 가지고 뭐 딸이 뭐 물건도 아닌데 그렇지. 하여튼 영어스럽게 하면 아름다운 딸을 가지고 있었던 할배가 있었다. 이러고 있죠. 딸이 아름다운 할배가 있었던데요. 이 문장이 왜 무섭냐? 무섭잖아, 그렇죠? 그렇죠? 왜 무섭다? 뭐가 없어야 돼? 희가 없어야 되죠. 이런 애를 보고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다? 좀비라고 부를 거야. 좀비 나오면 때 잡아야 돼. 됐습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좀비 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됐습니까? 이건 두 문장 분리해 보면. 분명히 없어져야 될 놈인데 왜 있어 합니다. 이거 좀비입니다. 이거 무서운 문장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좀비야 좀비.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woman 뭐야 이게 도대체. The woman when is wearing a hat is a teacher. 그러면 지인아 이 문장 해석하면 뭔데?
그렇죠. 여기다 쓰고 있는 워먼이 티처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시작한 걸 여기서 끝낸 거 잘 찾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안만 길어봤자 초간단 버전으로 표현하면 당연히 뭐겠다? is a teacher. 됐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얘 쳐다보, 얘를 선행사고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얘는 뭐 또는 뭐 됐습니까? 뭐 또는 대세 쓸 수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the woman은 she니까 she 뒤에 is 오는 거 당연하죠. 그쵸? 근데 요렇게 뭐 할 수 있다고 그랬더라. 그쵸? wearing a hat만 해도 모자를 쓰고 있는 이라는 무슨 시 될 수 있으니까, 어떤 시 될 수 있으니까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할 거 살짝 얘기해주면,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안 됩니다. 좀 이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됐습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안 돼.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체할 것 같죠? 생략해봐. The woman is wearing a hat is a teacher.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상하잖아. The woman is wearing a hat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is a teacher가 또 나오니까 이상해져 버린단 말이야.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하니까. 위에 것도 해볼까요? There was an old man had a beautiful daughter. 이렇게 돼버립니다. 생략해버리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There was an old man who had a beautiful daughter.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격관계대로 생략하면 뭐를 찾기가 어려워지냐면 이거를 하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격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격관계, 이 공부를 할 때 주격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I know the boy came here yesterday. 이상하잖아. I know the boy came here yesterday. 이런 문장이 어딨어? I know the boy who came here yesterday. 한어 끊고 came here가 얘를 꾸며주는 어떤 시 되겠다고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The student sits next to me is from China. 이상합니다. 완전히. 여기에 sit 얘가 없으면 the student sits next to me 하면 원래 문장이 끝났는데 갑자기 또 문장이 시작되는 이상한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생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앉아있다라고 해석하고 끝내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중국에서 왔다 이러고 버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떠시 된다는 티를 내줘야 돼. 주격관계대명사는. 그래서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격관계대명사에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두 가지 유형이 2번과 3번입니다. 됐습니까? 이런 거는 거의 안 나와. 4번 같은 건 거의 안 나와요. 이거 when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더 어머니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who나 that이라는 걸 알아요. 뭐 1번도 거의 문제는 안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게 몇 번 몇 번이다? 2번과 3번이라는 거. 2번은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의 형태 진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좀비. 됐습니까? 자,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해보라 했으니까 두 문장 분리해보면 2번은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저 위에 것도 제가 분리해볼게요. 위에 거는 어떻게 분리되면 되냐면 1번은 요렇게 분리하고 요렇게 분리합니다. 끝, 관계사절이 끝에 있는 경우에 어떻게 분리하냐면 그냥 이렇게 I know the boy 끝까지 가져요.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다음에 and he came here yesterday. 그러니까 관계사절이 끝에 있을 때는 분리하기도 쉬워. 됐습니까? 자 근데 2번은 어떻게 분리해야 되냐, 이 문장은 여기서 시작한 걸 여기서 끝내줘야 돼. 일단 어떻게? The student is from China. 그쵸? 그 다음에 and the student가 남학생이라고 칠까요? He sits next to me.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분리해줘야 됩니다. 여기 뭐 he 써도 되고 she 써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요. student라고만 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뭐 이거나 됐습니까? 자 관계사절이 끝에 있을 때는 문장을 하나를 끝내놓고 얘를 빼서 뒤에다 놓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3번은 뭐 숙제는 아니었지만 뭐 간단하니까 분리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할배가 있었다. There was an old man. 자 관계사절이 끝에 있으니까 일단 끝내고 나서 두 번째 문장 시작하면 되겠죠. And he had a beautiful daughter. 이런 식으로 분리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를 보고 좀비라고 한 게 분명히 얘랑 합쳐져서 뭐로 바뀌었는데? who로 바뀌었는데 없어졌죠. and 그러니까 얘를 보고 지금 이 who를 보고 관계를 맺어주는 대명사라 그랬잖아. 그쵸?
그래서 얘가 한꺼번에 후가 됐는데 희가 또 나타나면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좀비라고 그런다고. 여기 있는 여기에 얘가 있으면 후가 얘 보고 그러겠죠. 내 안에 너 있다. 이러면서. 됐습니까? 없어져라 이러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분리한다? 이렇게 끝까지 가지고 얘를 빼서 뒤에 놓으라 그랬죠. 이거 생각보다 여러분들 또 두 문장 분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헤맵니다. 관계사절이 중간에 있는 경우에. 그래서 the woman is a teacher and she is wearing a ha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관계사절은 이것만 자유자재로 할 줄 알면 되겠다. 그 다음 칼질하기 누구는? 나는 누구를? 경찰관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요 부분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문법이 들어있는 거죠. 어떤 경찰관? 나를 도와준 경찰관. 언제 도와줬겠어? 과거에 도와줬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 난 절대 잊지 않을 거야. I'll never forget. 누구를? The policeman. Policeman은 policeman인데 뭐 했던? 그렇죠. Who helped me. 해도 되고 who 대신에 that도 되고 무슨격 관계대명사라서 생략할 수는 없고 뒤에 동사 과거니까 상관없고요. 만약에 현재 도와주는 하고 싶으면 반드시 뭐라고 했어야 되겠다? helps 해야 되겠죠. The policeman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됐습니까? he help가 있을 수는 없죠. 지금은 과거기 때문에 help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는 사람들은 어떻다? 매우 친절하다. 그렇죠. 그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they are very kind인 거죠. 그러면 이 속에 우리가 배우는 문법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 그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럼 그 일하다가 무슨 시제에 일하는 사람이요? 현재 시제에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the people who work in the park are 미안 in the bank are very kind.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시작된 게 여기서 끝났죠. 여기까지 day가 된 거고요. They are very kind. 그래서 who 또는 that 되고요. 그 다음에 the people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day니까 work야 works야 work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조심하라고 계속 누누이 얘기합니다. 칼질하기 누구는? 누구다? 에게 일기를 주는 일기예보관이다. 여기서 시작된 게 여기서 끝난 거죠. 이렇게 길어져서 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라부지 일기예보관이야. My dad is a weatherman. Weatherman은 뭐 해보는데 뭐 해주는? Who? 자, 그렇죠. 바로 그거야. 됐습니까? Who tells us about the weather? 그래서 이 tells 꼭 해야 된다는 거. Okay. My dad는 a weatherman.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he tell이야 he tells야. 됐습니까? 이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Who tell해놓고 맞냐 틀렸냐. Okay. Who 또는 that도 된다는 것도 좀 이따 할 거지만 알아두시고요. Okay. 그 다음에 칼질하기 누구는? 누구다? 어제 전화했던 보이다. 그럼 여기서 시작된 게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전화했던 시제는 소년이다 라는 시제는 그렇죠. 그래서 Sam is okay. 자, Sam, 지금 이제 여러분들 옛날에 어를 쓰냐 더를 쓰냐 이런 거 할 때 무슨 어가 있으면 수식어가 있으면 아무 보이야 특정 보이야 그렇죠. 수식어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 보이겠어 더 보이겠어. 됐습니까? 이거 수식어 있어서 더 쓰는 겁니다. Sam is the boy. 그 다음에 the boy 쳐다보고 여기는 뭐 또는 뭐 that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who를 배우고 있으니까 who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who 다음에 뭐 쓸래? called whom? me when? yesterday 됐습니까? Sam is the boy who called me yester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는
이라는 그 소녀는 누구다? 내 여동생이다.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is my sister. 선생님이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하는 경우 관계사절이 끝에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있는 거죠.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눈치챘겠죠. She is my sister가 되니까 이건 중간에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워크한 사람은 셀프로 딱밥 한 대 때리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워크는 안 했죠 다들? 그렇죠. 오우. 그래서 더 걸은 걸인데 후가 뭐 하는 works 하는 where here는 is my sister. The girl who works here is my sister. 그래서 C의 2번 두 문장 분리하면 이거 중간에 있죠 꾸미는 말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뭐라고요? The people are very kind and the people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and they work in the bank. 이렇게 두 문장 분리하면 되겠습니다. 생각하신 게 맞았나요? 안 했나요 혹시? 알겠습니다. 뭐 내가 했는 건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공부하지 말라 그랬죠. 내가 해봤자 틀리는데 하는 건 그거는 안 돼요. 절대로 해서 안 될 일이야. 틀리더라도 해보아 버릇하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점점 그냥 선생님 말 들을 필요도 없게 됩니다. 그럼 좀 재미없나? 아이고 목이야. 물 좀 마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후스. 후스를 보고 이제 후스 백 이드 디스 할 때 후스가 아니라 그랬어요. 후스 백 이드 디스 할 때는 그때는 소유를 묻는 의문사 후스가 했어요. 누구의 가방이야 이렇게 할 때. 근데 후스 백 이드 디스 할 때도 보면 후스 뒤에 명사가 하나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뭐 설명 쭉 하다가 마지막에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이 뭐라 그랬더라.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명사가 와줘야 된다 했어요. 어,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온다고요? 명사.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관로 안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두 문장 분리인데요. 일단 뭔 소리 하는지 보자. 뭐 Mina is the girl. 뭐 father runs a hotel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도 이제 runs a hotel이 runs at a hotel하고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in the hotel, in a hotel이라든지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진 해석은 뭐고? 예, 네, 완성된 문장의 해석은? 미나가 그 거리래죠?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시작했으니까 어떤 거리래? 호텔을 그래서 run의 뜻은 뭐하다? 운영하답니다. 달리다가 아니야. 됐습니까? runs a hotel 하면 호텔을 운영하답니다. 미나는 아버지께서 호텔을 운영하는 거리다. 됐습니까? 페리스 힐튼 같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페리스 힐튼이 누구야? 그 소셜미디어에 맨날 한때 많이 나오던 사람인데 호텔 부자 딸내미 자기 뭐 맨날 막 돈지랄하는 사진 이렇게 올리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명품 백 들고 뭐 사진 찍고 나 오늘 이거 샀어 뭐 명품 차 타고 다니고 나 오늘 이거 샀어 뭐 이런 사람 있어요. 네? 페리스 힐튼이라고 뭐라고 설명해? 페리스 힐튼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겠지. 아 미국 하여튼 그렇죠 우리랑 다른 세상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맨날 돈지랄한 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올리고 아우 꼴보기 싫어. 그렇습니까? 그 지 돈이야? 그 아버지 돈이지? 그렇습니까? 미나는 아버지께서 호텔을 운영하시는 거리다 라고 했고요. 그러면 당연히 뭐라 하면 되겠고 후스 하면 되겠죠. 미나 is the girl 완성시켜서 읽어볼까요? 미나 is the girl whose father runs a hotel.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선행사가 이 문장 완성된 문장의 선행사는 뭐란 얘기고 the girl이란 얘기고 두 문장 분리할 때 the girl이 뒤로 들어갈 때 뭐나 뭐나 뭐 she나 her나 her가 됐는데 들어갈 때 뭐가 돼서 들어갔다? her가 됐단 말이죠. 두 문장 바로 분리해 볼까요? Mina is the girl and her father runs a hotel.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분리하면 뭐로 바뀐다? and her
그래서 관계를 맺어주는 접속사 플러스 무수격 소유격 대명사로 바뀌게 되는 거죠. Mina is a girl and her father was a hotel. 이와 같이 관계대명사절이 끝에 있을 때는 그냥 선생님이 특별히 뭐 필기 많이 안 해도 두 문장으로 바로 분리할 수가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I saw the was very long. 그래, 내가 뭐 했는데? 내가 봤는데 뭘 봤어요? 개를 봤죠. 개는 개인데 어떤 개? 꼬리가 매우 길었던. 됐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I saw the whose tail was very long. 됐습니까? 나는 꼬리가 매우 길었던 개를 봤다. 오케이. 그래서 얘도 뭐 어독 선행사가 어독이고 어독이 뒤로 들어갈 때 뭐나 뭐나 뭐가 될수 있었는데 is나 it's나 it이 될수 있었는데 두 문장 분리하면 I saw a dog and its tail was very long 이렇게 된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need a pen whose color is red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펜이 필요한데 어떤 펜? 색이 빨간 펜. 그냥 이 문장 뭐하러 이렇게 쓸데없이 길게 해. We need a red pen 하면 될 걸. 그렇죠? 됐습니까? 어쨌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We need a pen whose color is red.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문장 두 문장으로 분리하기 전에 a pen이 is이나 it나 it이 될 건데 두 문장 분리하면 We need a pen and its color is red. 그렇죠. and it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거 whose 뒤에 father tail color 보입니까? 전부 다뭐 명사죠. 됐습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명사가 온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 2, 3 중에서 우리가 저기 뭐할때뭐 후스 대신에 오브 위치 쓸수 있다는 거 배운 거 같은데 혹시 후스 대신에 오브 위치 쓸수 있는 거몇 번인지 보여요? 그렇죠. 3번이죠. 선행사가 뭐예요, 이거? 사물이죠. 됐습니까? 하나 더 있는데. 그렇죠. 얘도 됩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whose 대신에 뭘 써도 된다? of which를 써도 된다. 자, of which가 되는 걸 증명해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죠, 뭐. 뭐 어렵다고. 자, 두 문장 분리하면 이번 문장은 아이가 뭐 했냐는 거예요. 아이가 안녕하세요. 아이가 so 했는데 뭐를 so 했냐면 어독을 했고요. And the tail of the dog was very long이라는 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반복된 건 뭐예요? 얘하고 얘죠. 그렇죠? 그러면 선행사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얘를 좀 이따 배우게 될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위치로 바꿔 쓰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얘 합쳐질 거니까 없어질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꾸미러 가자라고 했는데 꾸미러 가는 말의 시작이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 했죠. 얘가 있어야 된다 했죠. 근데 얘를 보내놨더니 오브의 위치가 애매해. 아, 야, 너 따라가. 됐습니까? 이렇게 만들고 합치니까 I saw dog of which 그 다음에 더는 소유를 나타내는 말, my the book 본적 있습니까? 없죠? 그쵸? 그러니까 소유를 나타내는 말이 오면 얘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of which tail was very long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요새는 잘안 쓰고 얘 대신에 뭘 쓴다? whose를 쓴다인데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of which를 가르칠지 말지는 학교 선생님들 마음이라 그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of which도 아라는 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시간이 빠듯하네.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지난 시간 빡세게 하니까 오늘은 숙제 별로 없잖아.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